연박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오주연문장 전상구, 임원16지 이 두 가지 문헌이 나와 있는데요. 이 저자는 이규경이고 19세기 연박자 수지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반드시 마른 연밥 한 근을 껍질과 함께 바싹 마를 정도로 볶은 후 찌어 곱게 가루를 낸다. 감초 한 양을 살짝 볶아 고운 가루를 만들고 마른 연밥 가루와 감초가루 한 전에 소금을 약간 넣고 끓는 물에 타서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마른 연밥을 껍질과 함께 바싹 마를 정도로 볶아 가루를 낸다. 2. 감초도 살짝 볶아 가루를 낸다. 마른 연밥 가루에 감초가루와 소금을 약간 넣고 뜨거운 물에 타서 음용한다. 이렇게 되어 나와 있고요.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연밥자 수지탕망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껍질째로 아주 바싹 볶아 바채로 쳐서 고운 가루로 만든 말린 연근 한 근, 살짝 볶은 분초, 감초 한 양을 같이 고운 가루로 만들어 매번 이전 정도의 소금을 약간 넣고 끓는 물에 타서 복용한다. 심기를 편하게 해주고 정기를 보호해준다. 세상 사람들이 연밥을 검은 껍질과 떫은 두껍질 그리고 연밥의 심도 제거하고 사용하는데 이는 아주 이롭지 못한 것이다. 검은 껍질은 기를 강하게 해주고 떫은 두껍질은 전기가 흩어지지 않게 하는데 사람들은 이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 탕은 저녁에 앉아서 배가 고프고 기력이 쇠해 식욕이 없을 때한 잔을 마시면 크게 허기가 가신다. 허가 필경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에는 앞에 설명한 어떤 이 증상이 추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리법 1. 말린 연밥 한 근을 껍질째 바싹 볶아 빻아서 채로 쳐서 고운 가루로 만든다. 2. 감초 한 양을 살짝 볶아 빻아 고운 가루로 만든다. 3. 연밥 가루와 분초 가루 두전 정도에 소금을 약간 넣고 끓는 물에 희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가 필요합니다.